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신장식 의원과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얼마나 바쁘십니까? 예. 네. 아, 한 주가 휙휙가죠. 그렇죠. 예. 이번 주에는 심지어 인사청문회도 하나 있었잖아요. 아니, 요새는 정말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진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 잠깐 쪽잠이라도 자다가 이 뉴스를 놓칠세라 계속 취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는 뉴스를 체크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이렇게 막 부족할 지경인데 뉴스를 취재해야 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예. 예. 그러니까 자 여러분 신장식 의원님 응원해 주시고요. 장윤선의 취재편이셔서 예, 응원해 주시면 예,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부터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 정가의 난리인데요. 오늘 아침 보도를 쭉 체크를 해봤더니 경향하고 동아는 좀 세게 쓴 것 같고요. 중앙하고 한겨레가 조금 꾸긴 것 같고 아니 좀 작게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여사님? 이거는 여사님이죠. 예, 김건희 여사님 얘기를 시작을 먼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면요. 그 만약에 공천 개입이라 법률가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네. 하나는 그 이전에 이제 박근혜 씨 이제 탄핵될 때 그 실형 2년 받았거든요. 네. 공천 개입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는 뭐냐면 대통령실 비용으로 여론 조사를 했어요. 그랬죠. 예. 그게 이제 실형 2년의 형사 처벌을 받은 건데 이게 이제 하나는 공천 개입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언니 그쪽에 대통령이 공약 다 해줄 거야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생 토론에 쭉 했고 용인 쪽에 이시원인가요? 이원모인가? 그 헷갈리네. 이원모. 예, 공약이랑 그 누구야? 그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 가서 했던 소위 뭐 반도체 무슨 공약이 네. 99% 일치하잖아요. 맞아요. 예. 이렇게 되면 공직자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에요. 네. 즉 요거 그런 약속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공천을 못 받아서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걸 고리로 해서 민생 토론회를 그때 수없이 했고 그걸 전부 다 제가 이거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그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직접적 탄핵 사유가 하나 된다. 예. 예. 선거에 개입했고 예. 부인을 통해서건 본인 스스로 했건 예. 저는 대통령이 이 공천 과정에 개입을 했다라고 개입을 하려고 했다라는 게 이제 이원모 요게 하나가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기환을 좀 보시면 됩니다. 주기환 원래 그 광주 검찰청 있을 때 대통령이 수사관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수사관이에요, 수사관. 예, 검찰 수사관 출신. 근데 갑자기 광주시장 공천을 받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선거를 하고 똑 떨어지고요. 예. 그런 다음에 갑자기 민생 특공과 이런 걸 만들어갖고 대통령실이 예, 불러 올리죠. 아니다. 그 다음이다. 그런 다음에 선거 때 그 총선 때. 비례대표 후순위를 받습니다. 맞아요. 근데 원래 앞순위를 주려고 대통령실에서는 엄청 신경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다들 알려져 있는 바잖아요. 그게 잘 안 돼서 잘 안 됐어요. 이철규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비례 공천과 그러니까 관련해서. 열이 받아서 네. 후순위 받았다고 해서 이 주기환 씨가 번호를 반납해버려요. 나 안 해. 예. 근데 나 안 해 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대통령실에 민생특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대통령실로 데리고 옵니다. 없던 자리를. 예. 그러니까 이게 노골적으로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네. 왜 주기환한테 내 수사관이었던 주기환한테 왜 앞번호를 안 주냐라고 쌩 난리를 친 거죠. 대통령실이 아주 좀 밴댕이 소갈 딱집니다. 솔직히. 그래놓고 주기환 씨를 최근에 어디로 보내느냐 유암코라고 네. 연합자산관리공사로 보냅니다. 유암코가 어떤 곳이냐면 예, 연합자산관리공사라는 데가 시중은행에서 예. 부실채권이나 이런 자산관리 하려고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회사예요. 예. 알짜입니다. 여기에 상임감사로 갔는데 연봉이 3억이에요. 그 유명한 연봉이 3억. 연봉 3억. 예. 유암코에 근데 지금 어제 김종대 의원 전 의원이 취재한 걸 보니까 유암코 사장이 도이치모터스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뭐냐 이거? 네, 그러니까 유암코가 왜냐하면 예. 경기가 침체되잖아요. 예. 그러면 부실 자산이 많이 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시중은행에서 부실 채권이나 부실 자산들을 예. 전부 다 정리해서 싼 값에 다시 파는 거예요.
딴 데로 딴 데 팔아요. 예. 그럼 그 싼 값에 사서 예. 그거를 거기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어허. 그런 싼 물건들을 예. 은행에서 부실 자산으로 관리 그 이렇게 통보된 예. 분류된 싼 물건들을 연합 자산관리공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 연합 자산관리공사라는 유암코라는 데가 또 있어요. 잘 모르죠. 잘 몰랐어요. 이건 신도 모르는 직장이죠. 신이 내린 직장 정도가 아니라 신도 모르는 직장인데 대단하다.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관련자가 가 있고요. 예. 여기에 주기한 씨가 갔어요. 예. 이것도 뭐냐 하면 대통령이 예. 실은 직접적으로 총선 공천에 개입을 하려고 했다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질 부리고 끝까지 챙기는 겁니다. 네. 뒤끝이 여러모로 장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공천 과정에서 뭐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많이 있었다. 네. 어제 의혹이 드네요. 예, 엊그제 이제 김웅 전 의원이 네. 그 이야기 방송에 라디오 나와서 이야기 하시던데 CBS 네. 그 한판 승부 나와서 네. 이야기를 하시던데 다 알려진 얘기다. 다 알려진 얘기다.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 외국에 나가 있어라 라는 것도 있지만 네. 실은 선거에 자꾸 개입을 하고 있으니까 이래선 안 된다. 더 큰일 난다. 예. 선거가 끝난 이후에라도 예. 그러니 나가 있어라. 외국에 나가 있어라. 그때 김웅 전 의원이 그런 예. 얘기 했거든요. 예. 본인은 공천 못 받았잖아. 그렇죠. 네, 아니 종파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물론 이제 본인은 극구 부인하고 그런 일 없고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다 조작이고 소설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과 따봉 이모티콘 정도는 받았지만 다른 문자는 일체 없다. 다 허구다. 그럼 그게 본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반론권 차원에서 보장해 드립니다. 예, 예.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게 뭐 저는 그 저기 캡처 따봉도 없고 그 뭐 텔레그램으로 네. 캡처된 게 있다. 이게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나 뭐 장성철 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없으니까. 네. 근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상황상. 보세요. 그때 그 막 엄청나게 압박을 했잖아요. 네. 그 중진들이 중진들을 영남 지역에서 소위 험지로 밀어내고 험지 출마. 그 괜찮은 자리에 예. 소위 윤석열 키즈 내지는 대통령실에 몇몇 사람들을 꽂으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됐고 예. 그래서 똑같이 김해갑 김해을로 간 사람이 누구냐? 조혜진 의원이에요. 조혜진 의원이 엄청 가기 싫어했어요. 엄청나게 반발했고 가기 예. 싫어했고 밀리고 등 떠밀려서 가서 떨어졌잖아요. 가서도 뭐 사무실도 못 나게 예.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당원들이 당신 왜 왔냐 남의 동네에서 이러고. 왜 왔냐 이래서 비난이 폭주한다고 인터뷰까지 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조혜진 의원은 압력에 떠밀려서 결국은 자기 지역구 3선인가 4선 했던 그렇습니다. 지역구를 떠나서 그쪽으로 갔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발적으로 갔다라고 누구도 생각 안 해요. 네. 그런데 지금 김영선 의원이 창원에 간 것도 창원 의창에 가는 것도 희한한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보궐선거에 맞습니다. 100% 당선되는 자리였다고 그 당시에. 예. 근데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 그분이 이제 판사 출신이고 경기도지사 출마했었고 또 고향에서 삼선을 했죠. 사선인가를 했어요. 비례 예. 한번 하고 예. 비례하고 삼선을 했어요. 비례 비례 한번 그 다음에 지역구 삼선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네. 그랬던 양반이 갑자기 창원 의창으로 갔어. 고향도 거기도 아니야. 예. 마산에서 아마 학교를 다니긴 했나 할 때 창녕인가 그쪽이 고향이실 고향은 거예요. 고향은 거창입니다. 거창 그래. 예. 창녕이 된다. 거창이에요. 예. 예.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때 가면서 도대체 뭔 힘이 있어서 뭔 끈이 있어서 그 꽃보지 그 땅 좋은 데를 가냐.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언니 동생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사님이랑.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바에 언니 따르면 언니 공천. 언니 동생. 네, 예. 언니 동생 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씨인데 굉장히 희귀한 김씨래요. 예, 둘 다 희귀한 예, 김씨라서 예. 언니 동생에서 거기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분도 충성을 다했거든. 그 노량진 가서 수조 똥물 바닷물 막 벌컥벌컥 드셨잖아. 똥은 아니고 수존물. 아, 네.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저 노량진 수산시장에 시장에. 계신 분들이 그런 네.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네. 그 물고기들이 다 똥 싸는 데라고. 그래서 아, 물고기. 물고기 똥. 예, 아 물고기. 예. 예. 아 전 뭐 사람이 뭐 하려고 했던 게 사람 그게 아니고. 아닙니다. 예, 수조에는 물고기들이 네. 물고기들이 할 사니까. 수밖에 없잖아. 사니까 그렇죠. 어쩔 거기가, 수 없죠. 거기가 물고기들의 산터예요. 예, 거기 화장실이 예. 따로 있는 게 아니기 아니니까.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벌컥벌컥 마시고 했던 분이세요. 7번인가 8번 예, 예. 예. 아주 그냥 그랬던 예. 분이 갑자기
김해로 간다? 그리고 자기가 아 중진이 뭐 이렇게 간다. 이거는 일반적인 정치 논리상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밀린 거예요. 네. 근데 밀렸는데 논란이 많았어요. 예, 요 네. 부분이 중요하죠. 네. 조혜진 의원처럼 반발했느냐?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하지 네. 않았어요. 네. 왜? 공천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기 네. 때문이고. 근데 알려진 걸로는 그런데 물밑에서는 네. 뚜껑이 상당히 열려서 아니, 그랬을 수 기자회견 있죠. 준비한다는 뭔가, 얘기까지 있었죠. 아니, 그다음에 이제 공천에서 네. 컷오프까지 됐었잖아요. 그렇죠. 컷오프 되면서부터 이분이 뚜껑이 열려도 그렇죠. 보통 열렸던 게 아니고 그때 소위 A, B라고 지금 A 의원, B 의원 뭐 B 의원은 면책특권이 있는 곳에서 내가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를 했는데 네. A 의원, B 의원에게 그 열받은 걸 가지고 말씀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개혁신당 공천을 타진했다라고 네. 하는 소식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론보도 계속 나오고, 언론보도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럼 개혁신당에서 공천을 타진했다. 그 얼마나 열이 받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어제 그게 딱 까지니까 네. 어제 보도가 되니까 어제부터 보도된 거죠. 맞죠? 어제. 네. 어제예요. 어제 네. 새벽 6시에 첫 보도가 정말 보도가 정말 많으니까 보도가 많으니까 어젠지 그젠지 헷갈려요. 네. 그래 나오니까 갑자기 딱 잡아 뗀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분은 지금 뭔가 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정치 논리상. 그렇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네.